2024년 푸른 용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오늘은 마이크로 시멘트 현장을 밀착하고 더욱 밀착해서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번 여름에 촬영했던 체험단 영상들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서 최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참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한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채널과 어울리지 않다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 단 하나의 폭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조회수로 수익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의 폭시와 시공하고 계신 고객들과 또 앞으로 시공하실 고객들께 시공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마감의 다양한 종류와 특장점, 유의사항 등등 정보와 편의를 드리고자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회사의 매출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관심과 노출로 이어지는 마케팅 3요소, 영상 안에 아기, 여성, 동물들이 등장을 했을 때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로 인한 트래픽으로 인하여 다른 영상들도 떡상이 되는 것을 동종 또는 유사 업체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벤치마킹하여 업로드를 했더니 역시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채널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피드백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부터 체험단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또 심각하게 특별한 노하우나 단 하나의 폭시가 제일 잘하는 마케팅이나 기타의 내용들은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고, 회원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단 하나의 폭시의 내용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케팅 로직을 항상 분석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아야 하는 단 하나의 폭시,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마이크로 시멘트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닥 정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목공으로 계단형 카페 형식으로 골조가 짜여 있는 곳에 마이크로 시멘트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30%가 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뒤틀리고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추후에 크랙이나 균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퍼티 작업이 필요한데요. 추후에 메쉬망을 깔고 2차, 3차 미장을 하겠지만 그 전에 한냉사라고 하는 천을 이용하여 더욱 짱짱하게 이 이음새들을 마치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연결해 놓습니다. 또한 목재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칙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 시멘트를 뚫고 나무 속에 들어있던 습이 올라와서 표면에 얼룩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에나멜 페인트로 표면으로 습이나 기타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페인트로 칠해 놓아야 합니다. 에나멜 페인트가 불편하시거나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라카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청소와 크랙을 잡고 퍼티한 후에 에나멜 페인트까지 발라주었다고 하면 이제 메쉬망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망을 까는 이유는 얇게 미장을 해야 하는 마이크로 시멘트의 특성상 크랙이 자주 갑니다. 또한 기존 바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메쉬망을 올려 놓고 1차 미장을 하게 되면 살이 조금 더 두껍게 붙어서 좀 더 좋은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망 위에 작업하는 1차 미장은 그 자재의 알갱이가 굵은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1차 미장 자재는 양생이 빨라야 후속 작업을 또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재 구매에 대한 링크는 하단에 태그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바닥에 부어놓고 사이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작업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재를 조금 되게 만들기도 하고 질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시멘트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솔리드하게 마블링 없이 원톤으로 깔끔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표면의 텍스처는 미장재의 알갱이가 트로에 미장칼에 밀려있는 모습, 미세한 알갱이가 오돌도돌 돌처럼 올라와 있는 텍스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마블링이 없는 원톤의 솔리드라 하더라도 조명이 비쳤을 때는 오묘하고도 고급스러운 마치 세모아 같은 느낌을 내게 해주는 마이크로 시멘트 표현 방법입니다. 메쉬망이 울었을 땐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메쉬망이 표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재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자재들은 교반 후에 바로 마르기도 하고 어떤 자재들은 교반을 한 후에도 하루 이틀은 쓸 수 있는 자재가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1차 미장 자재는 양생 속도가 너무 더뎌도 너무 빨라도 좋지 않아요. 자재 사용량도 작업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차 미장은 메쉬망 위에 살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이 소요됩니다. 수십 수백만원짜리 클라스 수업 들으시기 전에 단아나 에폭시와 상담 한번 해보시고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배우면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보다 보면 뉴런 미장, 마이크로 시멘트, 에폭시 바닥 시공, 어떠한 시공도 해볼만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댓글에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고 시공에 대한 본인의 지식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굳이 거기에 제가 반응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속으로 업로드될 영상과 회원분들께만 공개되는 내용에서는 어디서 보지 못한 기술력과 퀄리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바랍니다. 이렇게 시다지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시다지라는 단어를 쓰면 또 댓글로 혼이 나겠네요. 저도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살을 올리는 1차 미장 작업이 끝난 후에는 샌딩을 한 차례 하고 2차 미장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 미장을 대충 하게 되면 샌딩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랜 시간을 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미장 자체를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업해 줍니다. 마이크로 시멘트는 벽면, 유럽 미장처럼 코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면에는 꼭 코팅을 해 주셔야 이물질이나 커피, 음료 등을 쏟았을 때 흡수가 되지 않고 잘 닦이겠죠? 코팅은 필수고요. 코팅은 수성과 유성으로 나눠져 있고 유성 코팅이 아무래도 강도가 더 높습니다. 수영장이나 물이 닿는 곳 시공을 원하시는데요. 여러 차례 코팅을 하면 방수 기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차 미장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메쉬망 자국이 아직은 보이게 돼요.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은 샌딩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2차 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 미장 시공과 마이크로 시멘트, 솔리드 에폭시 그 차이점들이 아리송할 수가 있는데요. 유럽 미장은 원톤으로도 가능하지만 마블링,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시멘트는 유럽 미장보다 텍스처가 부드럽고 원톤에 마블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받았을 때는 은은한 번짐으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솔리드 에폭시는 마블링도 없고 텍스처도 없고 무광의 아주 깔끔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시간 이상 경과되었다고 하면 2차 미장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현장은 교회인데요. 교회를 카페처럼 꾸미기 위해서 요즘 많이들 하는 계단형 형태로 목조를 짜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3차까지 미장을 올릴 생각입니다. 현장의 환경과 클라이언트 분의 니즈에 따라서 2번, 3번, 4번 다르게 미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나나 에폭시 톰소의 유럽 미장팀이 줄을 서서 예약을 받는 이유는 일을 잘하고 피드백이 빠르며 특수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은 나의 가게라고 생각하는 병적으로 꼼꼼하면서도 아주 책임감이 강한 반장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업체는 시공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배우시다가 다 배웠다 싶으시면 나와서 차리시는 게 시공업체인데 단 하나의 폭시는 다른 회사에 존속해 있다 파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독학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실수도 해보고 많은 장애물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고 자신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광고 대행 업체를 운영했던 마케팅 능력으로
각종 채널에 유기적으로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쉽게 진입장벽 없이 접근해 주실 수 있는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요즘 가격적으로도 착한 기술적으로도 걱정시키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홈소웨어 단 하나의 폭시가 되겠습니다. 2차 미장까지 마치고 마감된 영상 즐겁게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단 하나의 폭시에서 단 하나 되세요. 네.